서울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불법이다, 세습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단 결정은 일반 법원과 다르게 따를 의무가 없어서 명성교회가 버티면 세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측이 낸 입장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하며 김 목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임명이 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의 재판과는 달리 교단의 재판 판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릴 수 있는 처벌은 단 하나, 명성교회의 노회와 총회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회 아래 67개 지역노회, 그 아래 소속 교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는 소속 교회들이 신도수에 비례해서 내는 돈으로 운영됩니다. 신도수 10만 명의 명성교회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포만교회나 영락교회도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세력이라든가 현금 규모라든가 교인의 구성원이라든가 영향력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죠. 교단이 명성교회의 노회와 총회 참여를 제한하면 명성교회 입장에선 다소 불이익이 있겠지만 김하나 목사 체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단엔 막대한 재정적 공백이 생깁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2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배경입니다. 그 밖에 일단 다른 목사를 임명했다가 김하나 목사를 재임용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택할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SBS 김영화입니다.